안녕하세요. 키노 프리셀 로즈케입니다. 제가 지금 프레이저 밀스 건설 현장에 와 있습니다. 65년의 경험을 갖고 있는 BD 건설사에서 코퀴틀람 최초의 강가에 지어지는 마스터 플랜 커뮤니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96에이커 축구장 100개 사이즈의 부지에 1,500세대 16개 동의 레지덴셜과 그 다음에 100,000 스퀘어핏의 커머셜 유닛이 들어옵니다. 100,000 몇 개 정도의 샵이 들어가는지 궁금하시죠? 약 35개의 샵이 들어갑니다. 물론 그로서리 스토어도 있겠죠. 그리고 16에이커 동원에 테니스 콜, 농구장, 그리고 아이들의 물놀이 공원, 그 다음에 제가 또 강아지를 갖고 있잖아요. 강아지 공원까지 지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80밀리언을 들여서 5만 스퀘어핏의 커뮤니티 센터를 짓는다고 합니다. BC에서 탑5의 좋은 기술력을 활용을 해서 아쿠아틱 센터가 들어가는데 정말 기대되죠. 이 큰 시설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학교죠. 아이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학교를 라이드를 하지 않아도 도보로 등하교를 시킬 수 있는 엘리멘터리 스쿨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데이케어도 들어옵니다. 자, 지금 제 뒤로 강가 보시죠. 2.2km의 강가를 따라서 산책로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100m를 나가는 피어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침마다 아니면 저녁마다 조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15년에서 20년에 걸쳐 지어질 마스터 플랜 상상이 가시죠? 부동산은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입니다. 자, 예일타운을 보시면 예일타운의 15년 전과 20년 후의 가격 변화와 그 주변 환경의 변화를 보시면은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가격 싸게 나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가 나왔길래 싼가 하고 궁금하시겠죠? 지금 밀라드뷰에 판매되는 콘도의 평균 가격이 1,150불입니다. 프레이저 밀 데뷔 평균 가격이 1,000불 아래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겠죠. 리퀘스트를 하신다고 해서 모든 유닛을 다 배정받는 건 아니십니다. 하이포인트, 스미스 앤 페로, 미리아드, 솔로, 포룻, 그리고 갈디나까지 최대 판매를 기록한 저 로즈킴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유닛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반팔 입고 나오셨어요. 좀 춥네요. 네. 저는 날씨가 오늘 좀 따뜻할 줄 알았더니 네. 갑자기 좀 네. 춥네요. 요 부지에 뭐가 생기는 건가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강가를 따라서 생깁니다. 최초로. 좀 한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 네. 혹시 그 한국의 난지도 아시죠? 난지도 알죠. 네, 상암도. 네.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이잖아요. 쓰레기 매립장이었죠. 지금은 어떻게 됐죠? 뭐 공원이 됐긴 했는데 아직도 약간 좀 부정적인 게 많거든요. 아, 그러세요? 제가 듣기로 네. 이 근처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죠. 지금은 그 쓰레기 매립장을 지금 BD 건설사 아 꼰대 나오세요. 또 오셔서 또 이렇게 또 아이고, 네. 곤란한 질문을 또 하시는데 네. 제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질문들을 KBS 글로벌 정신원 김찬입니다. 네네. 아 근데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게. 매립장이 있다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아 여기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던데 아니냐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한 3km 정도 거리에 리사이클링 센터가 생겼어요. 어느 쪽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북서쪽으로 골프장 드라이브 레인지가 있거든요. 거기 옆쪽으로 리사이클링 센터가 있어서 전혀 냄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쓰레기 자체를 그대로 매립해서 공원을 만든 거잖아요. 아, 그래서 아마 환경과 관련된 네. 이 뭐죠? 공기? 음흠.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데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냥 쓰레기다 그냥 아니에요. 옮긴 거 아니에요? 쓰레기 위에다가 집을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썩으면 부식되면 네. 이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프레이저 밀 부지를 BD에서 1980년대부터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환경 하면은 또 어딥니까? 캐나다잖아요. 그냥 그 쓰레기를 묻고 그 위에다 집을 짓게 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20년 동안 이 부지를 다지고 또 다지고 물론 쓰레기 매립장은 다 없어지고 거기에 더해서 원래는 2m, 지금 수면에서 2m 정도만 올리면 되는데 6m,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저기 끝쪽으로 경사를 질 정도로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심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저도 살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뭐 꼰대답게 두 번째 네거티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너무 멀어, 아니, 여기. 멀으세요? 어떻게 이거 차 아니면 여기 어떻게 옵니까? 아, 교통.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스카이트레인이 뭐 버트커플랑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네네. 보시는 것처럼 허블판. 여기 어떻게 대중교통 타고 어떻게 옵니까? 그래서 BD에서 네. 또 하나의 방안을 생각해냈는데 1.8밀리언을 트랜스 링크에 every year 해마다 1.8밀리언이면 얼마 하는 거죠? 네? 제가 가져보질 않아서 계산하기가 바로 네 1.8밀리언이면 웬만한 집 한 채를 사실 수 있는 돈을 네. 해마다 트랜스 링크에 네. 도네이션을 해서 네. 15분마다 그러니까 한국에 마을버스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마을버스. 오케이. 네. 여기서 스카이트라인까지는 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어디 스카이트라인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브레이드 스카이트라인. 아, 브레이드 스카이트라인. 네네. 5분 정도 걸리죠. 근데 만약에 피어가 생기면은 여기서 브레이드 스카이트라인까지는 1.8km? 1.8km? 네네. 되니까. 몸에 걸을만하네요. 네, 걸을만하십니다. 네. 네네. 아, 정말 이 강가라 보기도 너무 좋은데. 좋죠. 이런 아름다운 네. 이면에 또 무슨 걱정스러운 게 있잖아요. 걱정스러운 게. 꼰대라 그런지 역시 걱정이 끊이질 않네. 요 밴쿠버 하면 비가 엄청 내리잖아요. 그렇죠. 사실 진짜 아무도 모를 네네. 일인데. 요즘에는 최근에 뭐 리비아 아시잖아요. 뭐 홍수 네네. 뭐 관련된 그쵸. 것도 있고. 네. 거기 겁이 좀 나요. 솔직히. 그렇죠. 네. 뭐 바로 앞이라 여기 됩니다. 앞에 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올라오면 이게 범람한다든지 이런 걱정은 없을까요, 혹시?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이제 기초공사를 하면서 네. 원래 시청에서 요구하는 거는 2m였어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3배 이상, 6m를 6m나? 네. 6m를 높여서 지금 건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 6m 높으면 일단 안전한 겁니까? 안전하죠. 제가 상대니까요. 아, 그렇군요. 제가 살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셨는지 안 사셨는지는 등기부 등본 한번 제가 나중에 한번 뜨고.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조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 네, 이게 네. 뭐 1번 하이웨이라고 해서 자랑은 하지만 그렇죠. 제일 걱정스러운 게 사실은 맞아. 저녁에 그렇죠? 네.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나오는 소음. 네네. 이건 무시 못할 것 같은데. 충분히. 제가 또 싫어하는 게 소음입니다. 그 소음을 감안하기 위해서 BD에서 이중창이 아닌 삼중창의 유리로 건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거를 삼중창이라는 얘기인 거야? 집에? 모든 집안의 창문들. 아, 모든 집안의 창문들. 모든 집안의 창문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적인 콘크리트 두께보다 더게 건설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뭐 저녁 때 주무실 때 아무 걱정 없으시죠? 네.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긴 있는데요. 에어컨이 설치가 되나요? 요즘에 에어컨 안 넣으면 안 되죠. 설치가 돼요? 네네네. 설치가 에어컨. 되어 있는 겁니까? 빌트인이에요? 아니면 뭐? 빌트인입니다. 빌트인 네, 에어컨이에요? 네, AC하고 히팅은 요즘에 빌딩은 다 들어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네. 오픈되어 있는 곳은 바로 햇볕이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그 네. 아마 이 여름에 최근에 네. 이제 밴쿠버가 가장 좀 더운 심각하게 날이 심각하게 네네. 지금 네. 대두되고 있는 게 지금 더위잖아요. 네네. 무더위.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는 AC 안 들어가는 빌딩은 사시면 안 되죠. 네. 당연히 그거는 들어가 있습니다. 네. 좀 이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직접 보면서 구매할지 구매하지 네. 않을지를 좀 볼 수 있는 네.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지금? 자, 지금 이제 저 앞쪽에 지금 보이시죠? 네. 저희가 10밀리언을 들여서 지금 분양센터가 지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완공일이 늦어져서 11월 초에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아, 이번 12월? 네. 이번 12월이요? 11월. 11월 초에. 근데 또 저희 성격 급해서 못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못 기다리죠. 그래서 10월 2일 날 저녁 6시 저희 손님 분양회가 다운타운 BD 헤드 오피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아, 꼼꼼하게 홍보까지. 당연히 그럼 오셔서 보셔야죠. 네. 물론 저희 지금 리퀘스트 벌써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몰랐죠? 모르셨어요? 아니 이거 판매 언제부터 하는 건데 벌써 리퀘스트 받습니다. 저는 항상 빨리 달리잖아요. 제가 좀 성격이 급한 대신에 모든 일을 좀 빨리빨리 미리미리. 그러니까 미리 하면 좋은 게 있나요? 그래야지 손님들 미리 받으실 수가 있죠. 뭘 받아요? 그게 제가 유닛을 원하시는 걸 제가 그게 비결 아닙니까? 아, 좋은 미리, 위치의 좋은 유닛. 유닛을? 그렇죠. 미리 저는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미리 개발사한테 받아서 저희 손님들에게 특별하게 원하시는 모든 유닛을 정확한 정보 전달로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10월 몇 일이요?
10월 2일 저녁 10월 6시. 2일 저녁 6시. 6시. 자, 다른 것도 뭐 있나요? 여기서 이제 가시는 게 좀 불편하시잖아요. 다운타운까지. 그래서 저희가 한아름 앞에서 버스를 대절했어요. 그 섬세함까지. 그럼요. 네. 손님들. 노래방도 돼요? 노래방은 안 되지만 케이더링, 아주 고급스러운 케이더링으로 저녁 식사는 저희가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또 기대되네요. 경품 추첨까지. 아, 네, 네네. 기대됩니다. 네. 네. 이제 만족하시나요, 꼰대 아저씨? 아, 아니, 너무 좋아요. 네. 아, 한번 꼭 사보고 싶긴 합니다. 사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가격이 좋은 거기 때문에 사시면은 실패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네. 마지막으로 자랑 한번 이제 하시고 이제 마무리하시는 걸 하시죠.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원하는 유닛을 제가 받아들이도록 또 한번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줘. Of course.